자. 요거를 하나 만들 겁니다. 제가 이제 서비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. 서비스 이름은 요겁니다. We can IO예요. 코드펜 따라한 겁니다. 코드펜 IO. 이거는 이제 위키랑 코드펜이랑 이제 합쳐서 이렇게 만든 건데, 이 IO 도메인 사는 것부터 여러분 막힐 거예요. 어려워요. 어렵다기보다는 어렵진 않죠. 네. 이제 목적은 뭐냐면은 코드펜이랑 비슷한 서비스를 만드는 건데, 우리가 코드펜으로 위키를 많이 쓰잖아요. 근데 이 위키가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되게 좋거든요. 네, 자기 정보 같은 거 저장할 때. 근데 안 예뻐요.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. 포스트 UI 3.0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토스트 UI 3 기반으로 해가지고,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걸 설치하지 않아도 코드펜처럼 딱 들어가면 이게 바로 뜨고서 여러분이 이거 컨트롤 S 하면은 저장이 되고, 코드펜처럼 여러분이 이제 쓸수 있고, 그 다음에 이걸로 여러분이 엮어가지고 자기 블로그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게 일단 제 목표입니다. 좀 범용 서비스로 만들려는 게제 목표예요. 자, 도메인, 아무튼 이런 걸 만들 거다. 그 다음에 사실 뭘로 만들지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. PHP로 만들지, 아니면은 뭐 스프링 부트로 만들지, 아니면 뭐 Next.js라고 있어요. 뭐 이런 것도 만들지. 아무튼 요거